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홍성 시내와 멀지 않고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와도 멀지 않은 곳의 투자에 좋은 토지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홍보읍 봉신리입니다. 이곳은 수도권과 전철이 곧 개통되는 것은 물론 내포 혁신도시 인근의 국가산업단지 계획된 지역과도 근거리인 토지입니다. 농지가 제법 넓으니 농업에 종사하면서 투자처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토지 전면으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로 용붕천이 흐릅니다. 왼쪽에 홍성 시내가 보이고 평야를 따라 시선을 옮기면 용붕산을 지나 내포 신도시의 아파트 숲이 펼쳐집니다. 소개해드릴 토지는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주변 밭들의 정갈한 모습에 비해 자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묵전임을 알수 있습니다. 풀들만 정리하면 바로 농사를 지어도 좋을 듯 한데요. 전체 면적 1467제곱미터, 약 444평의 세필지 토지입니다. 대지는 165제곱미터, 약 50평, 한필지, 전은 1302제곱미터, 약 394평, 2필지인데 각각 985제곱미터, 약 298평, 317제곱미터, 약 96평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 가능한 생산관리 지역으로 마을을 연결하는 폭 3m 도로와 대지가 접해 있습니다. 지목 상관없이 모두 평당 30만원, 전체 1억 3,320만원입니다. 내포 신도시와 근거리임에도 아주 저렴하게 나온 토지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주변을 살펴봅니다. 건너편 이웃집 뒤로 축사가 보이네요. 시선을 돌리면 보이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는 최단거리 약 130m입니다. 이 산단 예정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해 거래가 자유롭지 않으니 수용 예정 지역에서 벗어난 이 토지가 좋은 투자처지요. 눈에 있는 철탑은 가장 가까운 것이 직선거리 약 100m입니다. 비닐하우스 뒤로도 숲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축사가 있는데요. 약 200m 거리입니다. 들녘을 질러 흐르는 용붕천은 현 토지에서 직선거리 약 170m에 있는데 봄이 되면 천을 따라 심어 놓은 벚나무가 장관을 이룹니다. 교통 접근성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대지와 접해 있는 마을길을 따라가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각급 학교, 읍사무소,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 혁신도시는 자차 10분 내외, 군청, 의료원, 홍성 시내는 자차 10분 내외입니다. 마을 집들은 띄엄띄엄 있어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입니다. 토지주가 건강상 이유로 농사를 계속할 수 없어 저렴하게 내놓은 토지입니다. 내포 신도시와 멀지 않고 농업 경영체 등록 가능한 면적이니 농업인으로 등록하고 농사를 영위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한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한 탓에 자풀이 자라 있으나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용과 미래 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이 토지를 눈여겨봐 주세요. 고맙습니다.